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재호입니다. 오늘 중소형 IT 섹터 쪽으로 매기가 집중이 되는 모습이죠. 모처럼 기관과 외국인 쌍끌이 순매수도 상당히 인상이 깊었고요. 상대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DB하이텍 이런 그 대형 IT 섹터 같은 경우는 좀 조정, 숨고르기 양상이라고 봐야 되겠는데, 뭐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중소형 IT 섹터가 강한 이유 중에 하나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가 이런 그 IT 섹터에 커다란 버팀목 역할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이고, 결국은 또 다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쪽으로 또 매기가 이어진다고 이제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방송 주제는 삼성전자 목표가를 이제 타이틀로 이제 말씀드리는데, 내년도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안다면 우리가 IT 섹터를 공략하는데 훨씬 더 수월하다고 봐야 되겠죠. 아울러서 솔브레인, SFA 반도체, 워닝 IPS, 모처럼 또 덕산 네오룩스도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목표 가격을 우리가 한번 추론을 해보는데, 한세 가지 정도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통해서 한번 목표 가격을 추론해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삼성전자의 실적 흐름을 통해서 목표 가격을 한번 분석을 해 보고요. 세 번째는 대만의 지금 대표적인 파운드리 업체죠. TSMC와 상관관계를 통해서 한번 목표 가격을 한번 예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솔브레인, SF 반도체, 머니가 IPS, 덕산 네오룩스. 기본적으로 이제 앞서도 잠시 얘기해드렸지만, 오늘 이제 IT, 중소형 IT가 강한 이유는 삼성전자를 집중했던 매기가 일단 지수 부담 때문에 이게 이제 중성주로 이제 이전이 됐기 때문에 강했고, 역시 그 삼성전자가 커다란 버팀목 역할을 했기 때문에 중소형 애들이, 가벼운 애들이 좀 까불었다, 이렇게 보면 그렇게 해석하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또 삼성전자 밀접도도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겠고요. 주도주에서 근접한 우선순위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강의는 이제 일요일이죠. 일요일 오후 2시서부터 3시간 동안 진행이 됩니다. 삼성역 그 3번 출구죠. 3탄 빌딩, 지하 2층입니다. 출구로 나오면 대략 한 50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참가비 2만 원이고, 여하튼간에 시장 그 중요한 구간이죠. 또그 연말, 연초를 대비해서 많은 준비를 했으니까 오셔서 들어보시면은 커다란 영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이 차트는 지금 이제 위에 차트는 삼성전자고요. 아래는 이제 포스코입니다. 포스코가 2000년대 중반에 중국이 이제 사회주의 빗장을 이제 열어버리죠. 그러면서 전 세계는 소재 산업재를 다 빨아먹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5만 원, 10만 원 돌파하고 이제 최고가가 2007년도에 76만 원까지 급등하거든요. 최고의 절정기였죠, 당시 마지막 파동이. 제가 지금 유튜브 방송 통해서 이제 자주 말씀드리지만, 모든 인간이 소멸되듯이 기업도 결국은 소멸돼요. 그런데 이제 그 소멸되기 전에 생로병사 과정을 거치죠. 그 생로병사 과정 속에서 최고의 절정기에, 그러니까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2005년, 6년, 7년도가 최고의 절정기라고 봐야 되겠고, 삼성전자는 지금 4차 산업혁명 이 과정 속에서 최고의 이제 절정기를 향해서 이제 간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 흐름을 여러분께서 잘 한번 우리가 눈을 감고 지그시간하고 잘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 본격적으로 목표 가격을 이제 예상해 본다면, 이거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여하튼간에 제가 이제 뭐 워낙 이제 많이 강조를 해야겠죠. 삼성전자의 4차 산업혁명의 출발점이 2016년이라고 얘기했고요. 2016년도 바닥을 뭐 종가 기준 23,650원에서 출발했다면, 2017년이죠. 17년 11월 달에 최고점이었고, 종가 기준 따지면 이제 10월 달이겠죠. 55,000원까지 올라갔어요. 대략 한133% 올라갔는데, 요번에 다시 이제 그 3파동의 출발점이 종가 기준으로 38,700원이라고 보거든요. 133%를 적용하면 대략 한 9만 원 정도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한 9만 원. 요번 파동은 특히 3번 파동이 1번 파동이나 5번 파동에 비해서 신뢰도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3번 파동은 당연히 역사의 고점 57,000원 돌파하고, 그렇다면 지금 조정은 역사의 고점 돌파 전에 마지막 어떤 눈물 과정이라고 해석을 해봐야 되겠죠. 3번 파동 신뢰가 높기 때문에 9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실적과 주가와 실적과의 상관관계를 보시면 되는데요. 이 중간 거 보지 마시고 맨 아래 거를 하고 이제 주가 차트하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차트 어떤 그 기간은 앞서 봤던 차트하고 좀 유사하죠. 2016년도에 이제 그 우리가 그 영업이익 기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 29조였어요, 29조. 그리고 이제 2017년도에 이제 53조니까 거의 뭐배 이상 들어가죠. 그러면서 이제 2016년서부터, 그다음에 이제 2017년도까지, 2017년 11월까지 올라왔네요. 1년 동안 주가가 급등했어요. 잠시 우리가 그
TSMC 차트를 보도록 했지만, TSMC는 이때 삼성전자보다 많이 오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이때 올라갔던 커다란 결정적인 근거가 반도체가 D램이 거의 매출의 70% 이상을 차지했거든요. 74%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리고 1년 동안에 많이 빠졌어요. 그렇죠? 영업이익은 53조에서 58조로 더 늘었어요, 사실. 한 50, 한 10조 정도 늘었는데, 주가는 미래가치의 선반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미리, 일찌감치 5만 7천 원까지, 미래가치를 미리 선반영해서 5만 7천 원 고점을 찍고, 실적은 오히려 2018년에 더 좋았는데, 주가는 더 빠져버렸어요. 이게 주가의 결정적인 어떤 논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2019년도 올해 예상 영업이익 보면은 27조 정도가 나오죠. 제가 좀 말이 좀 빠르죠. 좀 이해가 안 가실 분이 있을 텐데, 그러신 분들은 이제 반복해서 들으셔야겠죠. 올해 영업이익이 작년에 그 반토막도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4만원, 3만원 후반에서 4만원 바닥을 찍고 지금 거의 이제 역사 고점 근처까지 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가 파동이 아름답다고 보는 겁니다. 작년 영업이익에, 작년 혹은 재작년 영업이익에 반토막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역사적 고점 부근에 와 있다는 것은 그 이후에 2020년, 2021년, 2022년, 뭐 이때까지 굉장히 좋은 흐름, 굉장히 좋은 어떤 그 이익이 예상이 된다고 이제 보는 거죠. 제가 지금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 실적, 영업 기준으로 최고의 절정기는 2020년, 내년은 당연히 좋고 2021년, 그리고 2023년 혹은 2022년 혹은 2023년에 정점이 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2020년하고 그다음에 2021년까지는 주가는 계속해서 우상향 흐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주가 역시도 일단 앞서 우리가 3파동의 목표치를 9만 원을 잡았거든요. 1파동의 목표치와 비제로 같은 비율을 적용해서 9만 원 정도는 뭐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자, 이건 이제 그 TSMC입니다. TSMC 이제 월봉이거든요. 월봉 보시면 이제 2014년부터 월봉인데, 2017년도에는 삼성전자보다는 오르긴 올랐지만 별로 많이 못 올라갔어요. 그리고 조정받을 때 같이 조정받았는데, 삼성전자보다는 조정을 짧게 받았죠. 얘는 이제 그 파운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적이 많이 나빠지지 않았거든요. 삼성전자는 많이 나빠졌죠. 올해 많이 나빠진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 12월달이 12월, 11월, 10월, 9월, 여기가 이제 8월이 되겠네. 8월달 지금 삼성전자의 그 지금 모습은 TSMC에 간 지난 8월달하고 거의 유사한 패턴이라고 본 거죠.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기 직전이라고 이제 보는 거죠. 이제 앞으로 이런 파동이 나온다고 보는 거죠. 왜? 삼성전자 지금 D램도 낸드는 이미 그 바닥을 확인하고 상승 턴하고 있고, D램 가격도 지금 한 2주 정도 보니까 D램 가격도 굉장히 회복세가 이제 빨라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상승하는 파동에서는 또 TSMC보다, 그러니까 영업이익률로 따지면 올해하고 내년 비중을 따지면 TSMC보다는 삼성전자가 더 가파르게 상향될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이제 보는 거죠. 물론 TSMC도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제 그제 말씀드렸던 거죠. 일단 그 갭상승이 났어요. 제가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1일 동평선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지금 21일 동안 오존 순매도하고 조종파 속에서 오존을 순매도하고 지금은 상승 충격파요. 상승 충격파인데, 만약에 11선이 깨지게 되면 최근 그 10일 동안 산 외국인들의 평균 매수 단가가 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안깰 거예요. 뭐 살짝 정도는 깰수 있더라도 크게 깰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맨 위에 있는 화살표 표시가 있죠. 이때가 이제 우리가 돌파갭 혹은 이제 급진갭이라고 하는데, 이갭 지지선을 지킬 가능성이 높다고 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조종파 과정 속에서 오존을 매도했고요. 충격파 과정 속에서 오존을 매도해서 이만큼 빠졌는데, 이미 지금 한 2조원 매수했거든요. 근데 2조원 매수하면서 오히려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갔어요. 왜냐면 충격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여튼 최소한 5조원 매도했으니까 5조원 순매수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지금 2조원 매수했기 때문에 앞으로 최소한 3조원 정도는 더 추가 매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솔브레인과 이제 그 지금 이제 비교 차트입니다. 멀티 차트라고 하는데, 솔브레인, 원익 IPS, SF 반도체, 덕산네오룩스죠. 흐름은 지금 뭐가 제일 좋나요? 지금 단기 일봉으로만 봐서는 이제 덕산네오룩스가 이제 가장 좋은 것이죠. 덕산네오룩스는 삼성전자 밀접도로 본다면 뭐 삼성 디스플레이죠.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절대 밴더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솔브레인은 삼성전자 지분을 출자했고, 원익 IPS도 삼성전자 지분을 출자했고, SF 반도체는 이제 그 SFA죠. 삼성전자가 SFA에 10% 이상 출자를 했거든요. 거기 이제 자회사기 때문에 밀접도가 높다고 봐야 되는데, SF 반도체는 저가주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가들이 너무 많이 개입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차원에서 진단해주고, 매수 차원에서는 SF라는 것은 좀 우리가 그런 것보다는 뭐 솔브링이라든가 독산내로서 머니가 앱에서 이런 것들이 좀 낫다고 이제 보는 거죠. 자, 차트를 한번 내주고, 삼성전자를 먼저 보고요. 삼성전기 차트를 보고 계시는데, 삼성전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삼성전자 보도록 하죠. 지금 보합이네요, 보합이고, 이제 앞서 우리가 캡처 잡아서 얘기는 해놓지 않습니까? 여기서 뭐 크게 깰 가능성이 없고요. 거래량이 이때 거래량 있죠. 이때 거래량보다 이때 거래량이 적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가볍다는 거죠. 가볍다는 거. 자, 월봉 보시면, 뭐, 보셨지만, 월봉 보면은 역사 고점이 이제 57,000원인데, 여기를 뭐, 당연히 돌파할 가능성이 높고요. 1번, 월봉상 1번 파동보다는 가파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주가가 오름 오를수록, 저점의 길이가 체진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솔브레인드 보면 지금 그 거래가 많지가 않은데 그렇게 해서 가면 안 되고요. 지금 주가가 매물대 있어요. 굉장히 매물대, 강력한 매물대 저항대 와 있는데 거래가 별로 안 나와요. 이게 뭐냐면 매물이 아니라는 거죠. 매물이 아니라 매집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거고, 솔브레인의 어떤 결정적인 상승 논리는 우리가 솔브레인은 저희 현대투자연구소 여러분들 그 주력주입니다. 이번에 그 12월 초에 웬만한 어떤 IT 이런 종목 다 팔아서 다 바꾸라고 할 정도로 저희가 굉장히 강하게 추천한 종목인데, 왜냐하면 지금 솔브레인은 이제 우리가 그 뭡니까, 국산화 수혜주로 돼 있죠. 일본 경제 보복에 따른 국산화 수혜주로 돼 있는데, 만약에 지금 요번에 이제 그 아베하고 한일관 정상회담하면서 분위기는 뭐 괜찮죠. 만약에 그 한일관 그 분위기 환희가 화해를 한다 하더라도 그 불확실성의 해소로 인해서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그 한일 간에 화해를 할까 말까 말까 이런 불확실성이 쌓여 있었는데, 이번에 그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근데 그게 그렇다면 이제 국산화 수혜주한테는 악재거든요. 근데 악재가 아니라 주가는 악재부터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에요. 그래서 불확실성이 해소로 인해서 간다고 보는 거고, 지금 월봉상 보면 역사적 신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파동이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파동에서는 이제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거죠. 자, 그다음에 워닉 IPS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유 가입해서 굉장히 세죠. 뭐, 거래량 모습도 아주 양호한 모습이고, 뭐, 삼성전자하고 밀접도가 높고, 지금 이제, 그, 역사 최고점이 4만 400원이거든요. 지금 4만, 한 3만 한 5천원인데, 뭐, 돌파한다고 봐야겠죠. 아, 돌파한다고. 우리가 파동을 여기서부터 출발한, 2019년도서부터 출발한다면 1파동, 2파동, 3파동, 4파동, 마지막 5파동이기 때문에 역사 고점 부근에서는 살짝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에 파동 논리를 여기서 출발한다 그러면 1파동, 2파동, 3파동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런 건데, 여하튼간에 원익 IPS 자체보다는 삼성전자의 밀접도 그런 것과의 관계가 워낙 크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꺾이면 꺾인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꺾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우상향 흐름으로 갖고 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SFL 반도체 한번 볼까요? 너무 대중들이 좋아요. 오늘 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요 거래량이 좀 부담이 된다고 그러고, 부담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하튼 간에, SF 반도체 굳이 뭐 갖고 계신 분이라면 뭐팔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하튼 간에 이것도, 월봉이죠. 월봉 부분은 파동상, 1파동, 2파동, 3파동, 4파동, 5파동이고요. SF 반도체는 이제 그 핵심 논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그 반도체 패키징이죠. 제가 이제 여러 번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TSMC가 올라갔을 때 제가 연구를 많이 해봤어요. 어떤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갔나 보니까, 기본적으로 팹리스 회사들이죠. 반도체 설계 회사들이죠. 그리고 반도체 후공종 중에서도 SFL 반도체 같은 패키징 업체들이 주가가 제일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 참조하신다면, 앞에 거래 상투, 핸디캡이 앞에 이제 1차적으로 기술적 거래 상투가 있고요. 큰 상투는 아닙니다. 큰 상투는 이런 게큰 상투죠. 여하튼간에 단기적으로 에너지 많이 뽑았고, 두 번째 약점이 좀 마음에 걸려요. 너무 저가주력인 거죠. 저가주는 이제 대중들이 너무 많이 엉켜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어려운 점이 실적으로 좀 꼬임 현상이 좀 있거든요. 그런 점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덕산네오룩스 보죠. 덕산네오룩스는 이제 대표적인 디스플레이 소재고, 이것도 저희가 이제 그 9월 초에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이 뭐냐면, 같은 반열에서 특히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중에서 덕산네오룩스가 갭상승, 돌파갭, 급진갭이죠. 제일 먼저 이 3월달, 4월달 고점을 돌파한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공부를 좀 하시는 분들은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덕산네오룩스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중에서는 제일 대장일 가능성이, 주도주일 가능성이, 선도주일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해드렸던 종목이거든요. 요번에 이제 조종 이후에 이제 상승 전환되죠. 그러니까 항상 주가 조종이라는 것은 상승 파동의 절대적인 에너지원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따라서 하는 것은 옳지 않고요. 내일 당연히 조종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돼요.
내일 조정이 들어올 가능성은 한 6, 70% 가까이는 이제 조정이 들어온다고 봐야 되고, 조정 이틀째 정도면 다른 종목 사지 말고 덕산 네오룩스 사는 게 이제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하여튼 남은 시간 건승하시기 바라고 저는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